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오늘 시작할 콘텐츠는 진격 캐논이 과연 이제 그분들 라인업에 가려면은 어느 정도 투자해야 하는가 계산을 해보려고 합니다. 솔직히 나름 꿀리지 않은 스펙이에요. 사실 나름 꿀리지 않은 스펙인데 그래도 그분들 라인업에 가려면은 약간 차원이 다르죠. 대부분 이제 10만 후반대에 거의 포진이 돼 있을 거예요. 그 정도 라인업으로 가려면 제가 어느 정도가 돼야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춘자급? 춘자는 아가, 그냥 아가. 자, 일단은 제 전투력은 현재 이래요. 6억 2800 6672. 엄청 높아요. 일단 먼저 환산을 먼저 재볼게요. 환산을 먼저 재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치, 야 이래야지. 아, 난 지금 380 기준으로 105,100이에요 와, 어쩐지. 자 일단은 이프도르 첫 번째 거대한 공포. 이야, 자. 아 이거 야 벌써 난관에 봉착했습니다 지금. 223성 8,000억 그리고 865급으로 띄울 겁니다. 865급으로 1,000만 원이 됩니다. 벌써 1,000만 원. 자, AD까지 해가지고 266에서 이제 86으로 돌리면은 예, 1,000만 원. 지금 첫 부위부터 약 3,000만 매포를 기록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가인링. 자, 이거는 이제 또 66작 치고 865 이상 띄운다는 가정하에로 갑시다. 이것도 잠깐만. 다음 얘 같은 경우는 36이 856을 산다는 마인드로 합시다. 플러스 올 66작 은근히 할만할 듯? 은근히 할만할 것 같은데? 950만 매포. 시드링 연마석 20개 약 1600억이잖아 마도서 114, 109의 6%에 내지 114.6%. 114.6%는 1200억 생각하고 있거든요. 114. 여기까지는 그래도 할 만한 것 같아요. 여기까지 해가지고, 뭐, 거의 지금 7000만 배포밖에 안 썼어요. 7000만 배포. 얘는 그냥 통째로 다 사야 돼요. 근데 아마 매물이 없을 겁니다. 윗잠재를 36%를 산다는 마인드로. 야, 56자기 펜던트가 6이라서, 305. 아이씨, 개빡센데, 이거? 데브펜? 데브펜은 좀 만만해요. 에디하고, 23성하고 리턴만 치면 돼요. 추워버려. 솔직히 개종결이에요. 개종결. 아 이거 맞냐고 이거. 아니 이게 56작이 은근히 복벽이네. 이거 6작 말도 안 되네. 이거 어떻게 한 거야 이거 56작. 이거는 이제 이거는 안 돌려도 된다는 마인드로 할게요. 왜냐면은 지금 비슷한 급의 추업이잖아 사실상. 잠재나 아이디나. 야 계산이 이상한데? 계산 안 돌아가요 지금. 야 계산 너무 오래 걸리는데? 나 일단 목마레벨트 일단 넘기자. 잠깐만 목마레벨트 일단 넘기고요. 다음 루컨마. 솔직히 이거 팡엠하고 거의 동급. 리턴 빼고 다 동급. 여러분들 인정하십니까? 익셉셔널 대략으로 재는 거예요. 아 이거 놀공원이 문제야. 이거 놀공원이 말 안 돼 진짜 이거. 다음 막이단 에디 돌려야겠지? 와 이거 미친 거 아니야 진짜 이거? 이 미친 거 아니야 진짜? 자 다음. 또 사야 될 띠볼. 얘 몇 작이냐? 얘도 6작이냐? 7작이야 얘는? 잠깐만 왜 많이 드는 거지? 이거 56작이 말도 안 돼. 개쓰레기작이다 이거. 얘네들은 안 바꾸는 걸로. 얘네들은 아무리 엔드 이프도르라고 하더라도 안 바꾸는 라인업이니까. 근데 이미 다 23성 끼고 있나 근데? 다 끼고 있다고? 야 에테 어떡하지? 야 견장 빼고 39%라고? 상하이 39%? 야 정신 나갔구나 그냥 이게. 아 이게 말이 안 되는 거구나 지금. 이게 성립이 안 되네 그냥. 일단 에테르넬 좀 넘어가보자. 에테르넬 기다려. 5,000억. 야 에테 은근히 할만해졌는데 생각보다? 샤타포스의 스페어 40개로 8,200억? 어? 진짜 저구다. 야 저렴하다 저렴해. 이야 야, 놀금 몇 장이냐? 8 16 14장만 이제 350으로 해고? 이거 두 부위 합해서 1억 떴습니다.
야 아직 이건 나오지도 않았어 이거 벨트. 야 고장났어요 지금 24선. 모자가 진짜 답도 없거든요? 어림자 파파치 어림자 파파치 이게 리턴을 12부위를 쳐야 돼. 12부위. 야 그리고 이 이프도르에 약간 그게 있어요. 다른 거는 살 수 있어. 솔직히 이 사면은 살 수 있는데 이 66짜기 문제. 66. 자 이제 계산 끝납니다. 와 뭐냐 이거? 야 내가 얼핏 들었거든? 제호 루커마 244성 언젠가 눌러본다 그랬거든요? 제호 좆됐다 이제. 제호 운으로는 택도 없을 것 같은데? 네포로 가면은 얼마냐? 4억이던데 4억? 와 이거는 진짜 천운이다 천운. 일단 여기는 좀 이제 기입을 안 할게요. 요거는 현실적 없으니까. 몽배는 좀 싸잖아. 몽배는 좀 이제 480만 매포로, 450만 매포로 좀 잡읍시다. 올 6자, 350, 1050, 1100. 나 이 정도만 하면 끝나는 것 같아, 얘도. 아, 23성 남았구나, 23성. 아이씨. 하, 존나 개터 나온다. 아, 계산 다 때려볼게요. 계산기 다 때려보겠습니다. 계산 다 때려볼 거예요. 3750, 거공, 가이닝 1750, 마이닝 950, 시드링 400, 마도소 300, 고군 4700, 대부 3475, 루컴마, 마기단, 퍼포리, 에테르 상하이, 에테르 모자, 몽벨, 이야! 자, 천운이 따라줘가지고, 에디를 돼 있는 걸 6불에 사왔다. 이렇게 되면은 이제, 4억 5천? 게이득 게이득 이렇게 되는거지. 만약 올6 리턴 2호 6개가 뜬다? 바로 3억 감가. 이러면은 역대 쇼부 가능. 야 새삼 느껴지지? 고스펙의 차이, 힘의 차이가 느껴지죠 여러분들? 그분들로 한번 책정을 해봤는데 저동님이 이제 환산 2000대 오를거예요. 2000 좀 더 올라요. 한 3000 오를거예요. 3000 2-3천? 그러니까 이때부터 이게 그 핵 환산 자체 차이가 메꾸기가 정말 힘들어요. 리턴 1000, 리턴 놀궁 다 해가지고 220 올랐다고 칩시다. 대략적으로 220? 그래도 환산이 1400밖에 안 올라요. 220을 공격력을 플러스 했는데도 발끝에도 못 미친다는 겁니다 지금. 그런데 여러분들 제가 말할 게 있습니다. 저 정도로 스펙업 하는 것보다 직업 버프 받아서 최종댐 10% 받는 게 훨씬 더 어마어마한 스펙업이다. 그냥 상향 받아야 돼. 어쨌든 일단은 이렇게 알아봤습니다. 오케이 유튜브 이제 여기까지.